네, 샤벨에서도 텔레캐스터가 나옵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좀 PC맨 픽업이 강세인 듯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강세였죠. 아, 작년에였나요? 네, 작년에 강세고 올해도 이제 강세일 예정이다. 아, 네. 2021년이니까. 아, 그렇죠. 네, 김정 이렇게 그거를 잘 못 잡아.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 사실 12월 30일입니다. 네, 뭐 네. 마지막 거의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그렇습니다. 자꾸 까먹네요 이게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나간다는 걸 네. 그래서 작년에 피시맨의 저기 플러스 픽업이 네. 엄청나게 진짜 스트레스에서 그 지금 발굴의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회사별로 네. 디마지오와 EMG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제 모든 악기 회사들이 어떻게 뭐 지금 컨택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PC맨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많이 달려 나와요. 맞아요. 저는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뭐 약간 어쿠스틱이나 잘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러니까. 일렉이 너무 좋아하고 사운드가 완전 플러스 이제 최애 픽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만큼 PC맨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쇄신을 하는 한 해를 보냈고 올해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아니 오늘... PC맨이 달려있으면 왠지 좀 착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네. 아니야. 장난 아니야. 오, 네. 그냥 뭔가 이렇게 평화로운 이렇게 피시맨 어부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대형 선단이 막 이렇게 네, 네. 오니까 쌍크리 어선. 네, 쌍크리 오는 거야 진짜. 좋습니다. 이게 오늘은 플러스 오픈코어 픽업이에요. 오픈코어PRF-COC 픽업. 자, 요게 지금 보면은 생전 처음 보는 디자인이잖아요. 예. 분명히 솔로이스트인데 쏜데 소칼인데 이게 스타일 2래요. 스타일 2. 저도 처음 봐서 아니 원래 솔로이스트 중에 이런 텔레 형태의 솔로이스트 디자인이 있었나 해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건 있긴 있어. 있는데. 예. 이게 정규 라인 막 이런 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았고 예, 그 있긴 이게 있는데. 뭐 커스텀 샵을 보니까 텔레캐스터 솔로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잭슨의 막 무시무시한 그 쉐입에 여기는 여기 없어. 예, 예.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너무 생소한 조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솔로이스트에도 스타일 2라는 텔레캐스터 형태의 바디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오늘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칼 자 솔로이스트 바디입니다 이랬는데 네. 갖고 왔는데 뭐 왜 텔레가 와 있어?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스타일 2였습니다. 네. 자 저번에 저희가 작년 11월 30일 날에 원준 씨와 함께 소칼 스타일 1을 했어요. 그게 이제 험험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이었고요. 오늘은 험험 하드테일 CM 모델입니다. 하드테일. 자 요게 그때 저번에 그 원준 씨랑 했었을 때는 그건 던컨이었어요. 세이머 던컨의 디스토션 TB6, 디스토션 SH6N 달린 모델이었고 선생님이 그때 유탄 발사기. 네. 저는 사운드 소쿨 해서 99.5. 소쿨. 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네.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20만 원이 비쌉니다. 159, 179예요. 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가 다르고요. 픽업 세트가 다르고 네. 그리고 바디 모양 자체가 텔레로 다르고 네. 하드테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때랑은 전혀 좀 다른 느낌의 다른 기타라고 느낌의 기타일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펙 살펴보고 바로 또 멋진 은총 씨의 사운드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 왜? 왜? 아니. 왜? 진행하세요. 왜? 진행하세요. 아니,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나 혼자 웃으려고 혼자. 아니, 정말 얘 의식의 흐름을 약간 예측을 못 하겠으니까. 아, 유튜브 웃긴 거 생각나서. 아, 유튜브 웃긴 거. 은총이가 뭐 그렇게 웃겨.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소칼 스타일 2. 179만 원이고요. 메이드 멕시코. 98.5cm 전장. 무게는 3.6kg. 두께는 44+2. 네. 핏가드가 굉장히 두꺼워요. 12프렛 디틀렌 75mm고요. 바디는 엘더 글로스 피니시. 캐러멜라이즈 메이플 렉에 핸드로프트 사틴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스피드 넥 롤드 핑거보드 엣지.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이 트리트먼트가 엄청 잘 됐을 것 같은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지 살짝 느껴지기는 해요. 아, 오늘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추워갖고 그래. 네. 오늘 한정이야. 영하 10도라. 저기 건조하고 이러면 이게 좀 날카로워 네,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요게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러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 역시 캐러멜라이즈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오. 이거 이제 은총 씨가 확실히 이제 숙지하신 개념이죠. 네. 혼합 곡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곡률입니다. 이쪽은 조금 더 동그랗고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점점 빤빤해지는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이동하는 혼합 곡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4 점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피시맨의 플루언스 오픈 코어 PRF-COC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볼륨 톤 푸시풀이 되네요. 보이스 3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톤에서.
네, 그리고 3-way 픽업 셀렉터. 자, 이게 그 컨트롤부를 보면은 그 토글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예. 저 토글이 뭐냐면 보이스 셀렉트 스위치예요. 어허.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게 모던 PAF 사운드, 그리고 위로 올리게 되면 빈티지 PAF 사운드고요. 그다음에 톤을 뽑게 되면은 저게 포지션 1으로 돼 있던 2로 돼 있던 상관없이 우회하면서 보이스 3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가 총 3개가 있는데, 보이스 1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밑으로 내려간 모던 픽업 같은 경우에 브릿지 쪽에서 보이스 1이 되면은 한로드 험버킹 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 빈티지 PAF 험버킹 톤 들려주게 되고요. 넥 픽업에서는 약간 깨끗하고 풍성한 사운드 보이스 1, 보이스 2는 약간 다이나믹이 강조된 그런 빈티지 사운드. 그러니까 모던 빈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스 3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넥 픽업의 싱글 코일 톤, 브릿지 픽업에서도 약간 하프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톤이 지금 보면은 3-way 픽업 셀렉터잖아요. 예. 3-way 픽업 셀렉터에 보이스가 3개씩 들어가니까 총 9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주 다양한 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사항 하나가 그 스포크 휠 트러스 로드 어저스먼트 해가지고 고기 여기 트러스 만지는 데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푹 꼽고 이렇게 돌리면은 네, 용이하게 트러스를 편하죠. 조절하실 이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는 샤벨의 HT6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밴드 네. 그러시죠. 어우, 야. 좀 봐주세요. 어이자. 야, 세다. 오우. 오. 지난 시간 약간 회칼 같은 느낌이었고, 얘는 그 돈가스 때리는 망치 있잖아요. 예. 연육 망치. 어우씨. 어우, 세. 어우, 또 프론트는 부드럽네요. 아니 이게 저번 시간이랑 그렇고 프론트가 좀 재밌네요. 아, 네. 지금 우리가 보이스 그 보이스 1으로만 돌린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브릿지 쪽으로 놓고 우리 이제 보이스 1, 2, 3 네. 2단의 1, 2, 3 3단의 1, 2, 3 이렇게 그래, 들어볼게요. 오케이. 보이스 비교를 한번 해보게. 지금 1 들었고요. 1 네. 한번 잘 딱 1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알았어 알았어. 됐어. 모던하게 때리네요. 네. 아우, 야, 이거야! 비트지하게 때리네. 잠깐만. 귀 아파. 아까 볼륨 안 올렸죠? 예, 네, 조금 더 줄였어요. 뭐야? 고막을 찌르는데.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세다. 빼고, 보이스 3? 네, 3. 와! 보이스가 바뀌긴 바뀌네. 야, 어우! 어우! 와, 약간 그 텔레 형태의 바디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다시? 진짜 빡빡 쏘네요. 보이스 1? 보이스 2 연인만 아우 3 어 매워 얘 진짜 맵다 어 정말 짱짱하네 소리가 대구 신전 떡볶이 같아요 뭐? 프론트는 재밌어 근데 네. 재밌어 3 이야 이거 재밌겠다 오오 오케이 네. 나는 3로 계속 쓸 것 같아. 맞아 맞아.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마샬로 정말. 복습. 하지만 락을 할 때는 또 달라지죠. 네네네. 아우, 와 아우, 진짜 야, 세다 실려. 나 M8 편전인데. 어우 난 뭔데. 투. 아우. 와 이게 진짜 너무 쏜다. 너무 쏴. 와, 투가 나. 투가 빈티지 맞아 이거. 그러니까. 3단. 와, 와 쨍알쨍알한 거 봐. 이건 마샬로우니까 더하네. 네. 진짜 극단적으로 EQ를 잡아놨어. 극단적으로. 와 세다 세. 진짜 힘들, 세다. 힘들다. 와, 아 이거 너무 세다 이거. 아, 돈 벌기 쉽지 않네. 오. 우와. 청력을 이렇게 있는 기타 와.
와우. 아,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가 약간 오바하고 유난 떤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최근에 한 5년 동안 들은 기타 중에 제일 쏴. 제일 쏴. 제일 와 진짜 출력도 너무 세고 엣지도 너무 날카롭고 험버커가 이렇게 쏜 애들이 거의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운드 세팅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험버커하면서 와 세다 한 적은 있는데 와 이런 와 이런 적은 와 하는 내내 막 이렇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사운드가. 그러네요. 오, 너무 너무 알싸해. 그러니까 알싸해. 어우 알싸해. 와 장난 아니네. 무슨 떡볶이요? 신전 떡볶이요. 아 여기서도 그 날선 거 느껴지시죠? 네, 네. 내가 지금 되게 살살 지금. 아 저 톤 한번 확 내려봐. 어떻게 되나? 거기서 거 그래도 세. 톤 제로로 넣으면 어떻게 돼? 제로. 제로인데 이만큼이 나온다고? 아니 이거 약간 팩토리 세팅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푸른 이래. 와 그냥 3으로 녹색 3으로 톤 끝판이다 진짜. 드라이브. 어우 우와. 참말로 진짜. 와 진짜 세다. 이렇게 날카로운 보사노바람. 와 나 지금 톤 낮줄인 거거든. 어, 그러니까 아니 PC맨 잘 만든다 마샬, 잘 만든다 했더니 아주 괴물 같은 게임인가? 걸 만들어놨네. 네 마샬 게임 들어볼게요. 이게 뭐야? 반응 남자. 아 좋아. 진짜 강렬하다 이거. 정말 너무 매워. 이게 와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센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인을 보니까 너무 펀치력 있어 갖고 소리가 더 작아져. 네, 아 맞아요. 이게 무슨 거의 그거야? 고추 폭탄 같은 거. 너무 매워. 폭. 와 심하다 이거. 얘 뭐 생긴 것만 뭐 허여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 와. 깡패네. 혀가 얼얼하, 귀가 얼얼해요 지금. 깡패, 진짜로. 깡패 진짜. 와 사운드 장난. 야 장난 없다 얘. 뭐, 와 이거 어, 정신을 못 차리겠다. 셋다 지금 약간 멘탈 나갔어. 아, 아, 사운드 듣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이게 이거 누구한테 타겟팅을 해요? 이거요? 어. 교영이. 교영이. 교영아 이거 좀 써라. 교영아 너밖에 없다. 이거 지금 오늘 리뷰가 잘못 불렀네요. 어 이거 진짜 이거 교영이가 쳤어야 되는데. 와 이거 누구한테 타겟팅 해줘야 될지도 뭐, 모르겠다 얘. 시연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어, 여러분들 되게 그 뭔가 비정상적으로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네,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 추천은 못 해드릴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지금 이것만 보고 이제 딱 오셨다가 어, 뭐 그래도 좀 텔레 갖고 좀 그러네 이래서 이제 하시면 어, 큰일 나죠. 어, 이게 이게 거의 이게 9V에서 그... 나온 힘인가? 어, 진짜 심하다 이거. 거의 신전 떡볶이 위에다가 캡사이신 뿌려 먹는 맛이야. 와, 이거 쉽지 않다. 야, 이거 진짜 셉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타겟팅은 못 해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전 처음 보는 류의 그 정도의 매운 맛이라. 진짜 그 순수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 아까 그냥 하자마자 메탈 존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메탈 존 소리. 그냥 그 극단적인 EQ. 그러니까. 진짜 면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V. 어, 진짜 면도. 어, 정말 플라잉 V 소리. 이 소리. 네, 그렇습니다. 자, 프로모트 소칼 스타일 2. 이건 진짜 정말 저세상 기타네요. 네. 와, 오, 이거는, 엄청납니다. 어, 충격 약간 문화 충격이 좀 있었어요. 자, 요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피시맨이라는 게 일반적인 낚시꾼이 아니라 피시맨이란 뜻은 쌍끌이 어선 선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쌍끌이. 야, 쌍끌이로 두 개로 조지니까 어, 그냥 그, 미친데. 와. 어, 이거 뭐. 네. 한 주변 되겠습니다. BMW 1M 드리겠습니다. 1M이요. 1M.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그 1M이 보면 안 그렇게 생겼어요. 안 그렇게 생겼어요. 일단, 아~ 일단 안 그렇게 생겼고 원래 1M이라는 라인업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근데 이제 M3에 들어간 엔진을 그 작은 차에 다 때려박아놓고 아~ 되게 변태 날라가야 이러는구나. 그래서 1M이 어. 그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BMW가 가장 변태짓한 자동차.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차 좋아하시는 아주 매운 차. 네, 아주 매운 차.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타 BMW 네. 1M 알겠어요. 어, 저는 이제 그 이게 서킷 중에 트러블 블리드 있잖아요. 트러블 예. 블리드. 저는 그 거기 차에서 트러블 앤 블리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러블이 나고 피가 흐르는 그런 기타. 아이고. 트러블 앤 블리드. 알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이건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네 점수를. 어, 이거 누가 그렇습니다. 써 이걸? 아, 근데 독. 아니, 써긴 써요. 저기 메탈 하시는 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와, 근데 이제 형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누가 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생긴 게 이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까. 가는 것 같은데 뭐 소리만 하면은 메탈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소리 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지금 이 하얗고 이 텔레스러운 거에 그래, 약간 너무 지금 문화 충격이 어, 심하게 왔어. 그래서 그래. 자, 몇 대 몇 대? 8.5? 8.5?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기존의 기타들과 평가의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른 네. 네, 그런 기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귀로 들으신 바로 그 사운드로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 이거, 야,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셔서 쳐보세요. 어, 이거 충격적이에요, 저. 오셔서 쳐보시면 이 손끝에서 면도칼을 느낄 수 있어요. 어, 내가 기억하는 기타 중에 사운드 톤 제일 세 진짜. 자, 이렇게 오늘 네. 저희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린 나갔죠. 네. 네. 그런 기타, 네,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2 HTCM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총 씨와 함께 또 아이바네즈 기타 두 시간 연속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요 기타 요즘 핫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연주 들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건 아니겠지. 네. 이렇진 않겠지. 아, 다행히 형이 들으면 좀 좋아할 소리. 아, 그래요? 아, 네. 아. 멘탈이 나가지 않을 다행이네. 소리를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